봐서. 아, 좋대요. 이건 얼마예요? 그거는 25,000원. 끼면 되게 색깔 너무 이쁘다. 이거 이쁘지? 3월 달에 이 프로를 보고 전라도 광주? 에? 그리고 용인에서도 오셨고.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봄과 여름 옷을 준비하신 거죠, 그쵸, 여기. 그쵸. 예. 네. 제가 백종원 선생님을 보면서 아, 지금 너무 훌륭하시다. 동네 골목 식당가에 백종원 님이 있다면은 동네 옷집 살리는데 고민이 있다. 지난 3월 동네 골목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1탄으로 선보였던 3만원 명품 옷집 기억하십니까? 방송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일산골목 이곳을 찾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곳은 명품 옷을 싸게 파는 일산 명물 옷집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릇하게 매력 있는 오미연 주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올린 영상 중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보여주신 샵입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또 이 샵을 사랑해서 여전히 찾아오시는 단골들이 많아졌다고 우리 이곳의 주인이신 사장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오늘 다시 점검 나왔어요. 이런 게 이제 늙으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깔끔하면서 고급진 게 좋아. 요즘은 늙었다는 말씀 안 드세요? 오늘은 동네 모델 한 분 더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미국에서 돌아온 저의 둘째 따님입니다. 몸매면 몸매, 얼굴이면 얼굴, 저를 쏙 빼닮았습니다. 아, 아직도 이거는... 살 날이 얼마 많이 응. 얘는 얼마예요? 자켓? 거는 3만원. 구두를 신고 엄마가 입었을 때는 되게 명품을 내가 보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Just tell me how we lost track of everything but each other. I honestly don't know. And tell me how we messed up, drifting away from each other. Didn't wanna let you go. But it's not easy, so tell me how to let go. Cause you really seem to know how to carry on your own. Ever since I got a good look in his eyes, I just knew that he was special. He said he wanted to take it slow, but I couldn't help that I wanted to take it to the next level. Cause I wanted that great love, like standing in the middle of. 내가 무늬 있는 옷이 안 맞는데 이 옷은 맞네. But you hold tight, knowing that you can't get burned. Just tell me how we lost track of everything but each other. I honestly don't know. And tell me how we messed up, drifting away from each other. Didn't wanna let you go. Oh, oh. Cause we wanted different things and I have to deal with it. But it's not easy, so tell me how to let go. Cause you really seem to know. 결혼식에 하객 룩이야? 너무 이렇게 입고 가면은 지가 신부야 뭐야? 아, 저도 핑크로 오늘 핑크로 핑크 핑크로 everything turned upside down. I almost lost track of time as weeks went by. I couldn't get him off my mind. I couldn't get him off my mind. 지선우예요. 부셔버릴 거야.
아주 검정을 입고 싶은 사람한테는 되게 시원한 감이야. 홀리고 막 이런 옷들은, 근데 안 붙는 옷들은, 시원한 옷들은 되게 품이 이래. 그렇게 해서 그냥 아, 나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싶은 거야. 근데 요거는 실루엣이 이쁜 편이야. 이거 뒤에도 이렇게 발랑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치마에 입어도 되고 바지에 해도 되고. 이거 얼마예요? 이거 25,000원. 미국에도 스타일이다. 미국에선 또 잘 입고 다닐 수 있는데 옷 못 입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와면은 아, 등장 맞을 것 같아. 선정환이 누구야? 선정환이 누구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요? 너 여기 있을 적에도 선정환이 유명했는데. 디자이너 이름인데 이 사람 옷이 너무 비싸가지고 유명해. 요거는 뒤에... 약간 손정한 느낌이 아닌가? 여기가 되게 이쁘지? 그리고 머리 그 뒤에 있는 그 레이스도 이쁘고. 근데 이 사람 옷이 고급지기는 해. 고급진 건데. 고급스러워. 비싸고 좋은 옷인데. 보이는 걸로 느낌이 확 다른 거야. 그래서 요것들을 대주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없으면은 너 되게 옷 봐라 이거 봐라. 되게 싼티 난다. 이게 양가죽인데 거의 천 같아. 너무나 얇아가지고. 오메메메메 이거 너무 좋다. 이효리 그 효리네 민박. 아, 나 아까 이뻐서 내가 째려보고 있었는데 사이즈를 딱 보니까 너가 입어야 되는 사이즈다. 나는 안 되겠다. 이쁘다. 바다 여자야, 바다의 여신. 포세이돈의 와이프 같지 않나요? 여성들에게 패션이란 무엇일까요? 여성들의 자존심? 여성들의 표현? 제가 볼 땐 끝없는 욕심 같습니다. 자존심은 매번 새 옷을 사 입고 나올 때 자존감 업 되셨잖아요. 나를 표현한 옷들 장롱한 가득하고 지금 서랍장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죠.
오늘 또 이런 옷들을 보셨으니 불처럼 일어나는 저 옷에 대한 욕심 어찌해야 할까요? 그런데다가 가격까지 저렇게 순진하고 온순하단 말이죠. 이곳은 일산입니다. 야매주부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마치겠습니다.